아,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줄 알았더니요. 아, 보통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 얘기냐고요? 바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얘긴데 알면 알수록요 본색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무섭기만 합니다. 자, 처음 귀국했을 때 모습 그리고 그동안 또 검찰 출두할 때 모습 여러분이 한번 그 뭐가 달라지는지 그 느낌을 한번 감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발언 들려드리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최순실 씨 재판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 하나도 전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결과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전화하신 거 맞으세요? 한 차례 했습니다. 한 차례? 무슨 대화 나눴어요? 그 1월 1일에 그냥 어머니가 인사하라고 바꿔주셔서 크리스마스 때 하셨다는 거랑 얘기가 다른데. 네, 크리스마스 때 했었고요. 1월 1일에 했었고 몇 번 했었어요. 제가 한 차례가 아니네요. 한 두세 차례 됩니다. 제가 검찰 조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누가 전화를 한 겁니까? 어머니. 몰타 얘기는 왜 잡으신 거예요? 전 거통제에 당하는 몰타 얘기 아니죠. 다른 편지에 당하는. 몰타 도피 시간을 왜 하신 거예요? 검찰이 또 영장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똑같이 할 겁니다. 차이점이 좀 느끼셨어요? 이 발언들이요 점점 달라지고 또 표정도 달라집니다. 처음에 귀국했을 때 모습 약간 뭐 얼굴에 연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뭐 미안한 마음 뭐 좀 송구한 표정 같은 걸 짓다가 지금 영장 기각되고 나서는 거봐 너희들 나 못 잡아넣는다 막 그런 것도 느껴져요. 네. 그런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우리가 정유라에 대해서 와 소름 끼친다라고 느낄 만한 또 다른 물증이 나왔다면서요. 예, 놀랍습니다. 저는 네. 처음에 이 스마일 마크 있는 티셔츠 입고 공항에 그랬었죠? 내려서 심지어 어휴 해맑기까지 하네 뭐 이런 네. 느낌까지 받았는데 네. 거의 완벽한 연기였던 것 같은 아하. 것이 자필 편지가 여러 장이 발각이 됐어요. 자필 편지가요? 네,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 네. 어떻게 확보했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고 내용이 놀라워요. 아하. 우선 그러니까 덴마크에 구금되어 있는 기간 동안 네. 아 우리는 갇혀 있으니까 이제 송환만 기다리면 되지. 네. 뭐 현지 변호인 아주 값비싼 덴마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뭔가 이제 송환을 미루기 위해서 네. 계속 항소하고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아하. 뭐 피자를 먹을 수 있다더라. 인터넷 네. 검색이 된다더라. 뭐 네. 이런 얘기만 해서 그런데 이 자필 편지를 보니까요. 독일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에게 아하, 보내고 네. 또 우리나라에는 최순실의 비서 안모 씨에게도 보냅니다. 아하. 엄마의 비서. 네. 이 비서는 왜 중요하냐면 최순실 씨가 이제 저 개인 비서 좀 만나게 해주세요. 면회 허용해 주세요. 그랬던 인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을 때 유독 이 비서에게만 아 미안하다 이런 아하. 일을 겪게 해서 네. 최순실이 웬만해서 사과 안 하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게 비서예요. 네. 각별한 사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누구에게 보내냐면 국내 변호인에게도 보냈어요. 아하. 내용이 다종다양합니다. 네. 어떤 거냐면 자 덴마크에서 돌아가기 싫으니 네. 한국의 감옥이 아주 반인권적이라는 걸 좀 자료를 수집해서 보내라. 그건 누구한테 보낸 편지예요? 이거 이제 변호인에게도 보냈고 비서에게도 보냈고 하나씩 예. 처음에 하나 저 자필 편지 좀 네, 독일의 데이비드 윤에게 보낸 네. 편지는 자 제3국의 시민권을 좀 얻어야겠으니 네. 방법을 알려달라. 아. 돈은 얼마가 들어도 괜찮다. 아. 우리가 몰타 시민권 취득 시도했던 거는 최근에 알려졌죠. 네. 몰타가 아니라 어느 나라여도 상관없다. 아. 단 여기 전제 조건이 몇 개 붙습니다. 네. 5월 9일 대선 전에 네. 갈 수 있게 해달라. 하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 정권이 교체되면 뭔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걸 감지하고 그러네요.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서 안모 씨에게 보내는 건 뭐냐면요. 네. 국내 정세. 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 특별검사가 특정 야당이 임명했다는 걸 좀 강조할 수 있는 자료 보내달라. 네. 그리고 이 저 무죄추정의 원칙을 벗어난 수사라는 걸 강조해야 한다. 네. 제가 보기엔 변호사 다 됐습니다. 그러네요. 아주 이 법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네.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아하. 국내 변호인에게도 한국 감옥의 열악한 인권에 대한 자료들을 보내달라. 네. 예를 들면 아주 구체적이에요. 뭡니까? 한국 감옥은요 빨래를 직접 해야 돼요. 아. 우리는 빨래를 직접 하는 거 아주 당연시 하고 있는데 네. 빨래 직접 해서 말리면 감옥 안에 볕이 잘 안 들어와서 잘 네. 마르지도 않아요.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아주 시시콜콜 요청을 해요. 아하.
그러고 보니까 아, 덴마크는 그러면은 이 구치소 구금 기간 동안 네. 세탁은 세탁소가 따로 운영이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되는데 아하. 어쨌든 이런 세세한 것에 착안을 해서 네.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디테일하게 요구합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네. 변호사만큼 법적 논리, 법적 용어도 잘 알고 네. 매우 용의 주도하고 치밀한 성격에 국내 대선 상황 등 정치적인 정황까지도 네. 자신이 유리하게 만드는데 활용하려고 한 네. 정황이 다 드러나서 그러니까요. 이거는 다 누가 코치하기에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우리가 20살 정유라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잔챙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거의 기획 설계자에 가깝다. 감히 네. 이렇게 좀 판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요. 검찰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 정도 법률 용어 알고 이 정도의 상황 파악하는 게 웬만한 초임 검사 수준이래요. 최명기 원장님, 아니 이런 사람이 무슨 그 최순실 씨 말처럼 세상 물정 모르는 뭐 시쳇말로 어리버리한 그런 아입니까?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지능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습득하고 네. 필요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봐서 억지로 공부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굉장히 이제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지속적이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점이죠. 그래서 네. 결국은 뭔가 하면은요,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이게 나중에 검찰 손에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하. 그 자체가 엄청난 충동성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순실 씨를 동정해서 안 되긴 하지만요, 엄마 입장에서 최순실 씨는 진짜 동정하게 돼요. 이런 정유라 씨랑 네. 그렇게 여기까지 키우느라고 네. 엄마로서의 최순실 씨는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독특한 관점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장 소장님, 네. 앞서 이제 최영일 평론가님이 그 이 편지 검찰이 입수하는 과정 그건 잠시 뒤에 공개한다고 했는데 장 소장님 네. 어떻게 검찰이 입수했습니까? 아마 이게 정유라 씨가 유럽 도피 생활을 할 때 그 도운 사람이 있습니다. 마필 관리사를 했던 이모 씨라고. 네네. 본인이 쓴 이 편지를 아마 사진 찍어서 그 휴대전화에다가 이제 보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를 했고 아하. 거기서 이제 보낸 편지를 다량 압수한 걸로 네. 그렇게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네. 사실요, 이 편지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특검이 강압 편파 수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실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 수사 받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뒤를 지켜 설계해야 최순실 씨, 여전히 강압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모든 운동 게임을 밝히라고 사내에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리석냐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알았어. 손 변호사님, 네. 정유라라는 사람이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은 감히 뭐 쓸 엄두도 못 내고 잘 알지도 못하는 법률 용어 자연스럽게 쓰고요. 그리고 그랬대요. 보안을 위해서 이 편지는 불태워질 겁니다.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전했대요. 아주 이거 철두철미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뭐 무죄 추정 원칙 뭐 이런 용어들 뭐 뉴스파이터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모든 분들이 다 쉽게 쓰는 말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뉴스를 통해 접할 수는 있어도 뉴스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입에 올릴 수는 있어도 네. 본인들의 실생활에 이 용어가 등장할 일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보안을 위해 이제 편지를 읽고 태운다. 아하.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건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일인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게 그동안 정유라 씨가 의도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의 등장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모습과 네. 또 이 편지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모습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특히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항상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엄마 최순실 씨가 다 한 일이다. 나는 모른다. 네. 심지어 엄마 탓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또 독일에 있는 그 회사 운영도 나는 모른다. 네. 시키는 대로 포스트잇을 붙여서 넘겨준 거기에 서명만 했을 뿐이다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더욱 놀라운 사실이죠. 나는 자기 전공도, 대학교의 전공도 모른다. 그랬었죠. 학교를 간 적도 없다. 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유라 씨가 직접 했던 이야기들과 네. 이번에 입수된 편지를 통해서 확인되는 그런 그 내용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렇다면 정유라 씨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 아하. 정유라 씨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굉장히 가고요. 네. 앞으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을 텐데 네. 아, 이렇게 거짓말이 누적돼가지고 본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네. 재판에 있어서도 뭐 유리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순민 아나운서, 네. 정유라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외국 시민권, 뭐 몰타든 어디든 좋다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외국 시민권 얻으려고 한 정황, 구체적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이 정유라 측 변호인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사실 이렇게 외국 시민권 논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또 부인을 했는데요. 이 검찰에서 일단 정유라 씨는 뭐 알아보기는 했지만 돈이 좀 너무 많이 들어서 포기했다. 이렇게 뜻을 밝혔고 또 이경답이 따로 없네요. 그렇습니다. 따로 없었네요. 사실 또 이경재 변호사는 이런 건 뭐 전형적인 가짜 뉴스다, 페이크 네. 뉴스다라고 말하며 무슨 근거로 그런데요? 또 네, 말씀하시죠. 네. 뭐 정유라 같은 처지의 노인 사람에게는 뭐 자연스럽게 브로커들이 네.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먼저 연락을 취했다 네. 이런 식으로 상황을 끌고 나갔고 네. 뭐 도피가 목적이었으면 먼저 이미 취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최순실 씨를 정유라 씨를 변호를 했습니다. 네, 뭐 변호사니까 변호하겠죠. 네, 네. 장 서장님. 예. 근데 그 정유라 편지 중에 예. 또 그 변호인과 주고받은 편지 중에 그게 있었대요. 한국 구치소가 열악해서 귀국할 수 없다. 아니 구치소가 다 구치소지. 뭐 저기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는 뭐 호텔이랍니까? 아, 그거는 조금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정유라 주장이. 그 타당할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왜요? 경찰청 이제 인권보호 담당관으로 근무를 할 때 네. 우리나라의 인권 정책을 제가 고민을 하면서 네. 그 북유럽 쪽에 저 구치 시설을 좀 그 연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북유럽의 시설은 개인이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조금 우리하고는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물론 뭐 내부 시설이 화려하다는 거 이건 아닌데 네. 그 안에서 개인의 이제 밖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네. 대부분을 조금 보장하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이제 세탁물 같은 것도 네. 본인이 안 하고 다 해주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하. 그런데요, 손 변호사님. 네. 그 정유라에게 특점 아 학점 특혜 학점 특혜를 줬던 그 류철균 이대 교수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구속돼 재판 받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랬대요. 자기는 정유라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모든 걸 다 주고 했는데 정말 충격받았대요. 정유라 귀국 기자회견 보면서 네. 저 애는 참 뻔뻔스럽게 나는 모든 걸 잃었는데 정유라는 참 뻔뻔하답니다. 그런데도 왜 구속이 안 돼요, 진짜? 아 일단. 뻔뻔한 거는 오늘 보도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설령 이제 뻔뻔하고 또 거짓말이 드러난다고 해서 바로 구속시킬 수는 없는 게 또 법입니다. 아, 구속 사유에 뻔뻔죄는 없어요? 네. 원칙이 불구속이고요. 또 예외적으로 엄격한 그런 구속의 요건을 갖춰야만 구속한 후에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네네. 하지만 첫 번째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도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범죄 사실의 소명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시작했죠. 두 번째 재청구했습니다. 재청구할 때는 범죄 수익 은닉도 했다라는 혐의도 추가했는데 그럼에도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유는 똑같은데요. 정유라 씨의 가담 정도를 볼 때 범죄 사실이 아직 소명이 안 된 건 마찬가지다. 아. 그리고 또 현재 뭐 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보조 네. 우려도 없다라고 봤는데요. 네. 국민적인 법감정에 따르면은 이 정도면 이 정도 거짓말을 하고 이 정도 논란을 일으켰으면 당연히 구속 사유 아니냐라고 네. 판단하시겠지만 네. 또 엄격히 볼 때는 또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그런 법원의 판단도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구속영장이 두 차례 다 기각됐다고 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앞으로 네. 검찰이 계속해가지고 추가적인 수사를 네. 해서 기소를 할 텐데요. 기소해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네.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아직 수사가 끝난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불리한 점은 있고 미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네.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또 이번에 발견된 그런 그 편지 등을 토대로 해서 네. 정유라의 어떤 그동안의 행적을 다 밝힌다고 한다면 네. 이제 앞으로 재판에서 정유라 씨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지에서 사촌언니 장시호 시체말로 뒷담화도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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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담이죠. 제가 시체말로 네, 험담도 했습니다. 사촌의 행동에 모든 대통령님 지지자들께 고개를 들 낯이 없다. 편지에서 장시호에 대해서도 험담을 했습니다.